여러분들 오늘은 GTA5의 특수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옷가게에 왔어요. 여기서 복장, 다이아몬드 카지노 습격, 소방수 장비 이런 젠장 저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다면 다른 분의 지원을 받아볼게요. 방화복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전신을 덮고 있고요. 여기에 랜턴, 산소 마스크, 뒤쪽에 보시면 산소 탱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헬멧도 쓰고 있고, 보시면 초록불의 캐러블레스, 빨간불의 캐러블레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소방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초록불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스톱! 스톱! 그만! 자, 안전을 위해서 물을 뿌려드렸습니다. 방화복을 입었을 때랑 안 입었을 때랑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일반, 보통. 일반 지금 많이 달았죠? 보통 많이 달았어요. 아니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보시면 동시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일반 화염병을 한번 던져볼게요. 투척! 화염 반갑습니다. 오? 보시면 피가 똑같이 달아요. 한번 더 투척! 아, 방어복은 효과가 없다. 이번에는 제가 헬멧이랑 산소통을 한번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아이, 피가 나죠? 잠시만요. 옆에다가 헤드라인. 오마이갓. 이번에는 마스크가 최루가스를 막아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저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카지노 습격에 있는 벅스타 컴프레서. 여러분들 최루가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지속 데미지를 주는 굉장히 무서운 물건이죠. 여기다가 던지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기가 서서히 퍼집니다. 사거리가 대략 한 2m, 3m, 4m, 5m 어쨌거나 많이 퍼져요. 맨 왼쪽은 방독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벅스타 마스크, 그리고 오른쪽은 소방관 마스크,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시작! 최루가스를 투척! 됐어요. 지금 연기가 서서히 차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가 빠르게 달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죽었습니다. 소방관 복장 죽었고요. 이분도 죽었고요. 제가 밖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투척! 하나! 피가 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곧 죽어요. 이분도 동시에 사망. 방독면은 효과가 없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방탄복을 입고서 총을 맞아볼게요. 총을 쏠 거기 때문에 사격장에 가서 안전하게 촬영을 할 거예요. 먼저 전투 헬멧, 오토바이 헬멧, 뚝배기. 하나! 버텼어요. 하나! 버텼죠? 뚝배기. 하나! 그 다음에 전투 헬멧 다시. 둘! 버텼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둘! 셋! 세 발! 이번에는 제가 맞아볼게요. 한 발 버티죠? 두 발 버티죠? 세 발! 아잇! 몸통에 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설트 샷건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피가 거의 절반 이상 깎였어요. 하나! 어? 한 발! 절반에서 좀 더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제가 어설트 샷건 맞아볼게요. 한 발! 이번에는 수영복에 따라서 수영 속도가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에는 외계인 옷, 일반 옷, 스쿠버 복장, 수영복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저기 끝에 도달한지 보도록 할게요. 투척! 출발! 아, 제가 먼저 왔습니다. 여기서 1인칭! 1인칭을 하시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아, 뒤를 볼 수가 없네. 화이팅! 과연 누가 제일 먼저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등이요 설마? 아, 매트형님 1등? 어, 뭐야? 여러분들 스쿠버 복장을 입으신 분이 가장 늦게 출발했는데도 1등. 여러분들 확실히 스쿠버 복장이 물속에서 진짜 빠르거든요. 제가 다이버 복장을 입고서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 잡아볼게요. 가세요 여러분들, 가세요 가세요. 저는 한 3초 뒤에 쫓아가겠습니다. 출발! 1인칭 하나 셋 하나 셋 넷 하나 셋 넷. 박스님 지금 저한테 따라잡혔죠? 손쉽게 따라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클을 들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요. 야마 이렇게 순식간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리지 복장이 하늘을 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도 대충 하늘을 날 수 있는 복장을 준비했어요. 어? 아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갑시다! 안 돼! 아들! 안 돼! 아, 지금 일단 인프레지 죽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망. 여러분들 아쉽게도 인프레지 복장은 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장 중에 헤비 컴뱃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 세션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구습격을 진행하시면은 엄청난 방어력을 가져다 줍니다. 구습격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찰한테 맞아볼게요. 피가 안 달아요. 더 때려보세요 여러분들. 더 때려보세요. 끄떡이 없어요. 피가 진짜 완전 괴물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접으로도 다른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거.